안녕하세요. 멍울이 삼촌입니다. 오늘은 그 심장사상 충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심장사상 충, 정확하게 말하면 예방약이죠. 근데 이게 심장사상 충이란 건 예방약이 없어요. 우리가 예방약이라고 판매를 하지만 사실은 예방약이 아니고 성충이 아닌 유충을 죽이는 약입니다. 그러면 걸리지 않았는데도 이제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고 먹이는 거죠, 완전히. 그거 예방약이 아닌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먹이는 거고,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 수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충을 죽이는 약입니다. 아, 우리 개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검사 비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아, 예방약이에요 하면 팔기가 좋으니까 뭐 예방약이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의사들이 설명을 하죠. 그 인터넷, 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예방약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의사들 입장에서 수의사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심장사상충약을 어떻게 먹이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게 많아요, 아주. 그러면 전문적으로 개를 키우는 브리더 입장에서 또 많은 애견인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개를 훈련을 시키거나 번식을 하거나 사육을 하는 많은 애견인들이 먹이는 방법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느껴서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어가 좀 막히거나 말이 좀 느리고 목소리가 작아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의사들하고 제 입장이에요. 수의사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제 입장. 제 브리더 입장에서 제가 먹이는 방법. 예. 저는 한겨울에는 안 먹입니다. 예. 15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파리가 안 다녀요. 모기도 안 다녀요. 그래서 안 먹입니다. 아, 겨울에도 모기가 있는데, 모기가 있죠? 겨울에도 모기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거랑, 많은 거랑, 또 모기가 있다고 해서 겨울 모기가 피를 빱니까? 저는 도시에 살면서 아직까지, 시골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고, 겨울 모기가 피 빠는 걸본 적이 없어요. 따뜻한 방에서 있어도 피를 빠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안 먹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먹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충에 감염이 되었을 때도 이 심장까지 가고 성충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성충이 되고 심장까지 가는 데총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2개월에 한 번씩 먹여도 두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매달 먹여도 걸리는 애도 있대요. 매달 먹여도. 아주 드문 경우고요. 그한 경우를 위해서 심장항충약을 매달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 휴약 기간이잖아요. 또 휴약 기간이 보통 35일 정도, 45일 정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먹이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먹이냐면 한 5월달, 6월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3월달에 모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남쪽에 살지만 잘 모르겠고요. 4월달, 5월달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가서 피를 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6월달 정도 되면 먹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에 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먹이고 나면 이제 두 달에 한번 간격으로 먹이고요. 그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먹이는 게 이제 뭐 10월 달일 때 먹이는 게 아니고 11월이나 12월까지 먹여요. 그러니까 11월 초나 12월 초까지나 이렇게 요때 한번 마지막으로 먹입니다. 그때 먹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또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보면 4월 달에 한번 먹이고요, 6월 달이나 7월 달 다시 또 먹이기도 하고요. 보통 두달 간격을 둔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는 조금 뭐 11월 말이나 중순이나 말이나 12월 초에도 마지막으로 먹인다는 거. 그다음에 봄에도 뭐꼭뭐 5월달, 6월달 시작할 수도 있지만 3, 4월달에 한번 먹여놓고 안전하게, 그리고 해충약 대신에 먹인다 생각하고 먹여놓고 또뭐한 5, 6월달에 다시 시작해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굳이 몇 달에 시작하노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불안해서 봄에, 초봄에 먹여야 되겠다면 그때 먹여도 돼요. 대신에 간격을 저는 두 달을 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해충약을 따로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상충약을 먹이면요, 이 몸액 자체가 성분이 내부 기생충 구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해충약을 먹일 필요가 없는데도, 또 우리나라에 보면 비란테리 해충약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또 사상충이 들었는데 약이 또 해충약도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리고 보면은 뭐그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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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지? 그리고 보면은 뭐 수의사들은 1년 내내 먹여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먹여야 된다는 수의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달에 한번 정도요. 그리고 1년 내내 먹이는 것도 저는 반대고요. 그리고 또 사상충약이 아주 그 몸에 뭐 해롭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보미트 성분이 좋은 성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강한 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보통 보면은 1cc에 그 33kg의 1cc를 주사랍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주사제 먹는 경구용 말고요, 주사제를 놓으면 그게 큰 부작용을 잘못 느껴요. 부작용을 잘못 느끼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정량을 놓지 않으면 죽는 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있을 때 나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와도 죽는 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이 순화가 된것 같아요. 그게 약이 품질이 좋아졌다 느끼지 않고 제가 느끼는 거는요, 좀 희석이 됐다 봐요. 옛날에
그 33일 일시시였으면 지금은 똑같은 33일 일시시라도 옛날에 일시시가 아니다 이거죠. 0.5cc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걸 똑같은 양을 주입했을 때 옛날에는 정충이 6개월까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환자 수가 급격히 떨어져요. 교배를 하면 유신이 안 되거나 순놈한테 놨을 경우에 앙크한테 놨을 경우에 유산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 순컷한테 놔도 임신 잘 되고 앙크한테 놔도 유산 잘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사를 놓으면 그 찜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다 말라 죽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사를 놔도 똑같은 양을 놔도 그 죽는 놈 죽고 뒤쪽에 있는 놈도 사는 놈 살고 그래요. 그래서 약이 희석됐다고 보고요. 그럼 약이 강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희석이 됐으니까 좀덜 하겠죠. 근데 콜리종이나 이렇게 주둥이 긴 놈들한테는 그게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나는 약을 강하게 놨을 때 물이 와서 약이 독한 약이기 때문에 걔가 죽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부작용이에요. 신경을 타버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밥도 먹고 하는데 말라 들어가요. 말라 들어가고 말라 들어가면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몰라도 눈이 이렇게 마르면서, 몸이 마르면서 눈이 안으로 폭 끼어 들어가면서 말라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라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요. 시신경으로 약이 타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의사가 아니라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이 원액이 수입될 때는 그 개나 돼지 쓸수 있다고 수입이 됐고 소용도 있고 그리고 피부병에는 어떻게 쓴다 뭐또 심상위충 예방약으로는 얼만큼 쓰고 뭐에는 얼만큼 쓰고 이렇게 설명서가 쫙 있어요. 우리가 볼수 있는 수입될 때 증명서에는 개 돼지용으로 해서 뭐그 33에 1cc라고 돼 있지만 다른 게 많이 오잖아요. 어떨 때는 어떻게 쓰고 연구된 게 그런 자료가 많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개에는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콜리종에 쓰지 말라고 돼 있고 그개 돼지용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냥 돼지는 소용으로만 들어오고 개는 아예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부작용 사례들이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이 과해서 사고도 나지만 이게 신경적으로 타버린 것 같아요. 신경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 이범에게 예민한 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이 뭐 알약으로 돼서 훨씬 더 안전하겠지만 주사약보다는 그게 뭐 그렇게 보면 무리를 안 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걔들이 먹고 나면 깔리는 게 보이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먹었는데 무리가 안 가는데 깔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코가 말라 있기도 하고 며칠 동안. 그래서 이게 그 휴약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리가 상당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먹이는 거 1년 내내 먹이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해충약을 먹이지 않아도 되고요. 심장충약을 먹이면. 그리고 그 실내에 사는 개들 있잖아요. 1년 내내 먹이라 그러는데 겨울에도 걸린 개가 있다고 수의사들이. 아니 사람도 안 물리잖아요. 겨울에 아파트에서 물립니까? 안 물리잖아요. 모기가 하나 날아다니네 라고 할수 있어요. 어느 집에서. 물어요. 피를 빨아요. 아니잖아요. 그 한여름에도 그래요. 아니 사람이 집에서 모기 그약 같은 거다 해가지고 뭐 모기가 사람 핏발 그렇게 잘안 하잖아요. 그런 집에는 개도 안전한 거예요. 모기가 내 집에 있는 게 싫어서 모기약을 전기에 꼽아두는데 구제가 잘 되고 있는데 모기가. 그러면 개도 안전한 거예요. 그만큼. 산책 갈때 물리고 할수 있으니까 약을 먹이는 거지만 그렇게 막 아파트에서 사는데도 물려 뭐 1년 내내 365일 위험해라고 말하는 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